근데 이거 새로로 시작된 것 같지 않아? 그렇네. 왠지.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 다들 잠깐만. 아니면 새로로 한번 각을 볼까? 세로로 할까?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난 가로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 어떻게? 약간 우리 찡겨서 들어가야지. 너무 약간 붙어 있을 거야 나랑? 난 좋아. 좋아? 응.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그래. 하이. 하이. 헤이. 하이. 저희가 왔어요. 나 미친한테 달려가고 있다 그랬는데. 나는 너 V 한다고 얘기했어? V라는 언급은 안 했고 달려가고 있다 했어. 난 일부러 언급 안 했어. 서프라이즈. 아니 원래 사실 오늘 저희가 그 항상 음악 방송 끝나고 나면 메이크업을 지워요. 바로 지워요. 그다음 나 지금 초코송이 같지 않아? 언니 왜 이래? 제가 머리 잘랐거든요, 옆머리. 초코송이 같아. 뭔가 느낌이 다르다. 야, 멋있는데? 진짜? 방금 너무 되게 멋있는데? 초코송이 같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약점이 왔을 때 멋있었어. 어쨌든 저희가 음악방송 끝나면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저랑 유나만 둘이 안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잠깐 화장실 갔다가 매니저님께 저 오늘 브이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유나가 와서 언니 오늘 브이해? 나도 같이 할래?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원래 그거를 들었었어. 태연 언니가 브이 모르겠어요. 브이 한다는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브이를 들었어 내가. 그래서 태연 언니 브이하나? 하면서 화장실 룰루 날라 갔지. 가면서 오늘 브이나 할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 볼일 보고 나왔다? 근데 매니저님이 이렇게 쫄룰이 앉아 계셨어. 맞아. 근데 브이 오늘 누구 해요? 이랬더니 예지 언니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들어와서 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오랜만에 만나. 유나가 그래서 저한테 저한테 언니 브이 해? 그래서 나도 할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채연 언니가 한다 해서 채연 언니랑 같이 할래 했는데 그래서 그럼 나 혼자 할게.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면 제가 일부러 예지 언니한테 뭐야 맞아요. 되게 이랬는데 맞아 일부러 그래서 나도 일부러 그럼 나 혼자 할게 언니가 이제 옛날 같지 않아 언니 이게 좀 예지 언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변했어요 맞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어떻게 됐네 예지 언니 좀 변했어 약간 어떤 쪽으로 변했냐면 확실히 언니 지금 몇 살이지? 나 투투 투투 같아요 진짜 투투 같아요 데뷔할 때 언니 몇 살이었지? 나 20살. 근데 우리가 고등학생 때부터 봤잖아. 맞아. 아니지. 고등학생 때부터 온 게. 언니 고등학생 때부터. 아니지. 너 나 중학생 때부터 봤어. 그럼 나 초등학생이었어 그때? 맞다. 딱 지나갈 때. 중3에서 고1 이제 갈 때. 나도 처음 고1 아 고1 나왔어. 너 대박이다. 나 내일 성인이야. 대박. 너가 성인이라고? 아니. 아 대박. 대박이다. 제가 유나. 너 14살 때 딱 들어왔나 회사? 나 이제 대박. 13살 겨울방학에 캐스팅돼서 대박이다 14살에 들어왔어요 제가 제 유나 아직도 얘 멜빵바지 입고 들어온 게 진짜 제 기억에 너무 생생하거든요? 딱 붙는 멜빵바지 기억나? 진짜 핏된 멜빵바지에 근데 그거 입고 캐스팅됐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그치 그거 입고 제 앞에 들어왔어요 왔을 때부터 완전 아직도 그게 생생한데 얘가 벌써 20살이래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막 그때는 내가 막 너랑 엄청 친했던 건 아니잖아 맞아 그냥 어쨌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지 언니 이거 좀 알려줘 아니면 뭐 유나야 약간 이렇게 좀 뭐 올라오래 약간 이런 거 좀 편하게 얘기할 정도였지 저 그때 예지 언니는 되게 JYP에서 뭔가 JYP에서 일하는 나한테는 되게 약간 짬바 있는 느낌이었어 아 내가? 짬바 있는 느낌이었어? 약간 직원처럼 약간 짬바 있는 느낌 근데 언니랑 저랑 들어온 연도가 차이 진짜 얼마 안 나죠 한 달 차이나? 한 달 차이 나는데 저는 그때 언니 보고 근데 지금 생각이 좀 웃긴 하다 왜냐면 언니가 들어오고 한 달 뒤에 내가 들어왔는데 언니가 저한테 짬바
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막 아니 나는 그 점수 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 나는. 그래서 나 그때 되게 고마웠다니까 그 류진이 뿐만이 아니라 그 되게 저희 JYP 연습생을 거쳐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또 많이 친절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알려주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가 온 거지 그래서 이제 이현아가 그때 근데 그때 나는 진짜 언니 한 몇 년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제가 혼자 방에 있었는데 그때는 또 네, 엄청 어렵고 진짜 눈치 엄청 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아노 앞에서 이러고 한 거의 9시간 정도 있었지 맞아 방에 혼자 있었어 어 그때 또 방학 시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똑똑하고 들어와서는 아 구세주다 이런 말이야 어 대박 나 진짜 할 거 없었는데 잘 됐다 해서 언니가 들어와서 이제 이것저것 막 말을 막 맞아. 걸어 내가 막 말 많이 걸었지 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출근 시간은 이렇게 하고 외출은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 언니도 들어온 지 한 달 됐었다는 사실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붙임성이 엄청 좋기 때문에 금방 또 한 달 만에 적응을 엄청 잘해가지고 어, 잘했어 이미 약간 유나 또래가 그리고 그때 많이 없었어요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 지금 오자마자 그 얘기했어 처음에 갑자기 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언니 달라졌다니까 어, 달라졌다 우리 언니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궁금하다. 약간 찌들었어. 아, 오래! 오래 아니야. 뭐, 어떤 게 어떻게 약간. 아니야. 근데 이게 나쁜 쪽이 아니라, 어. 그냥 그거는, 더 어른,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그거는 되게 진해진 거지. 어, 그래서 어, 훨씬 진, 어. 진해졌지. 진해졌지. 아, 뭔가.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아, 언니, 아니 돌아갈 좋아. 것도 없어 돌아갈 것도 없잖아 아니 난 지금이 좋아 아 그 지금이 좋아? 어? 지금이 그래? 좋아. 알았어 약간 유나는 저의 그런 좀 어, 약간의 그런 하찮은 모습보다 이런 언니미를 좋아하나 봐요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난 둘 다 좋아 둘 다 좋은데 근데 확실히 요즘에 좀 그냥 뭔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멤버들이 그 약간 아니 근데 나는 너무 좋은 게 언니가 되게 편해 보여 이제 어 맞아 편해 언니 알아? 편하는 건 맞아 어, 근데 이게 진짜 방송도 방송이고 일도 일이지만 언니가 사석에서도 엄청 편해졌어 맞아 사람 자체가 좀 유해졌다 해야 되나? 좀 나도 편해. 적응이 된 거지 어, 어 그래서 그런 모습은 너무너무 좋은데 가끔 언니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그래서 오히려 약간 차가워 보인다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막 인상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진짜 일 잘해서 약간 어. 도도 시크 느낌? 아 진짜? 그럴 때 약간 언니네 약간 그래요 아 진짜? 어, 그런 되게 어 언니도 진짜 많이 컸다고 하면 또 체로 언니가 생각이 나는데 언니도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 아니 성장했구나 우리 되게 오래 했구나 아. 오래 일했구나 그치 오랜 아니지만 그래도 JYP 있은 지 꽤 됐으니까 그치 아니 근데 어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요즘 좀 편해진 거는 진짜 확실한 거 그게 확실히 어. 나는 내 성격상 그게 너무 잘 드러나 사람 근데 자체가 그게 너무 잘 된 것 같아 그러면 다행이긴 하다 근데 왜냐면 언니가 원래도 엄청 조심성도 있고 맞아. 또 착하고 또 남한테 쉬는 소리 절대 못하니까 자기가 곧 죽어도 자기가 힘들어도 남한테는 싫은 소리 절대 못하니까 되게 엄청 옛날 생각해봐 언니 네 엄청 쌓아두는 거 있었잖아 맞아 아니 알지? 근데 언니 되게, 지금도 당연히 너무 걱정 많지만 그땐 어. 더 많았어 그때는 난 그냥 말도 안 꺼냈었고 사실 어. 왜냐면 근데 그냥 어제로 사실 어제 저도 뭔가 느낀 게 내가 뭔가 편해진 이유는 너네가 이미 알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많이 미안해할 거란 것도 알고 아. 많이 약간 좀 그냥 이미 알아서 너네가 내가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약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줘 그래서 나는 오히려 확실히 편해진 거지 고맙기도 하고 그치 멤버들이 잘 따라줬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잘 많이 편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V를 낀 이유 아마 둘이 마음이 같았을 것 같은데 물론 멤버들 다 같았을 것 같은데 우리 위치 덕분에 오늘도 1위 오빠 우리 갈라지나요 예 방주
제일 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하려다가 지금 아니 근데 나는 왜 미찌가 생각이 났냐면 1위 후보했는데 1위를 키 선배님께서 하셨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키 선배님이 우시는 거예요. 나 너무 근데 그 팬분들 생각에 어쨌든 뭔가 그냥 너무 저도 감동인 거예요. 이해가 너무 잘 너무 공감이,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너무 뭔가 저희가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미찌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래서 미찌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1위 후보를 또 선배님하고 존경하는 선배님하고 같이 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진짜 미찌한테 고마운 인사를 전하려고 이렇게 V를 켰습니다. 오. 감사해요 미찌. 오늘 유닛 인사. 사진도 둘이 찍었는데. 아 맞아. 이렇게 들어와 얼굴이 안 보여. 유후. 그때 생각한. 와 근데 진짜 유나랑 그렇게 따지면 알고 지낸지 6년이 너 6년이 뭐야? 6년이 뭐야 나 열. 잠깐. 아니 5년인가? 이제 6년 돼. 이제 6년 되죠. 와 올해 넘어가면 6년 돼. 진짜 로꼬다 로꼬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회사에 들어온지도 6년이 된 거야. 와 저 2016년 1월에 들어 2016년? 2016년 1월에 들어왔거든요. 너도 2월인가 1월? 2010? 난 6년 2월 난 2월. 2월 난 1월. 2015년에 내가 2015년 KBS 그 가요대 축제 하고 캐스팅돼서 2016년 2월에 들어왔어. 저 정확히 1월 14일 1월 14일 맞아 정확히 날짜는 나 기억. 며칠 된지 봐볼까? 아 그거를 해? 나 우리 몰라, 엄마 몰라 나 되게 나는 몰라. 한번 계산해 보면 되지.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제목은 입사. 입사. 날짜 수. 2017년 1월 14일. 광고. 광고 듣고 오실게요. 저 1730일 됐네요. 입사한 지. 너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 안 나지? 응. 와, 1730일. 대박이다. 앞으로 엄청 4,000일은 있겠네. 아닌가? 3,000, 4,000 어쨌든 완전 오래됐다. 우리 딱 7년 되면 10년 있는 거야. 와 맞지? 대박이다. 한 그 정도인 거 같아. 왜 우리가 대결 2월 달 했잖아. 그니까 그래, 2019년 2월에 했으니까 딱 10년 차 때 우리 7년 차 때 10년 된 거지. 와 재롱 언니는 진짜 오래됐어. 채령이가 나는 오히려 처음 왔을 때 채령이가 진짜 와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서 느낀 그게 채령이한테 그 짬바의 느낌이 채령이한테 엄청 있었어요. 확실히 방송에서 보고 직접 봐서 그런지 약간 채령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 나는 채령 언니를 방송으로 알았어서 그래서 되게 나도 연예인 그러니까 진짜 딱 나 원래 알았던 사람인 줄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방송에서 봐서 그런지 되게 연예인 근데 같은 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진짜 그냥 겁씹어서 생각해보면 진짜 사실 신기해요. 그냥 그때 근데 채령이 진짜 그렇게 따지면 일찍 시작하긴 했다. 진짜 대단해. 교수님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인 거죠. 교수님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야? 예지 얼굴에 뭐가 있는 거야? 아 너무 예쁘대. 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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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티. 예지나라 유나공주. 예지나라 유나공주 괜찮네요. 나라가 좀 더 크죠? 네. 공주가 그 대신 권력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두 분 다 뭐 예쁘다는 거죠? 두 분 다 뭐 지금 채령 언니, 류진 언니는 아마 밥 먹고 있을 거고
약간 너무 웃긴 게 차 내리기 전에 저랑 채령이랑 둘이 차를 타고 왔는데 앞에 세 명이 먼저 내렸나 본데 유나는 이미 회사에 들어와 있었고 리아는 여기 들어온 입구에서 이제 그 뭐라 사가지고 들어오는 걸 봤고 류진은 무슨 그 배달 하시는 분과 마주쳐서 진짜 차 바로 앞에서 받고 들어가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아 맞아. 혼자 메뉴를 추천하고 있어. 찜닭인가? 저 동그란 거는 찜닭인가? 아니면 그냥 유나 얘기 들어보니까 마라샹궈? 응. 먹고 싶다고 했나 봐요. 마라샹궈 뭘 시켰는지 모르겠어. 나도 좀 이따 내가 봐야겠다. 마라샹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리언이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연습 들어가. 밸런스 게임. 오징어로 살다?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다. 갑자기 있었어. 오징어 게임 대충 얘기 많이 들었잖아. 응. 저 주변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오징어 게임 보게 된 계기가 하루에 세 명씩 진짜 세 번은 나한테 얘기했어. 봤어? 진짜? 오징어 게임 봤어? 오징어 게임 봤어? 이래서 아니 그게 대체 뭔데? 이러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게 대체 뭔데? 그래서 밸런스 게임. 언니 뭐 할 거야 그러면? 오징어로 살다. 아니, 오징어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오징어 얘기하는 거죠? 그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근데 내가 오징어 샀으면 난 좀 쉽게 잡혔을 것 같아. 그리고 오징어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생각을 못하지 않아? 응. 아니. 근데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하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멤버들하고. 저랑 애들 멤버들이랑 좀 들어갈게. 응? 멤버 본 멤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 게임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이제 막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움직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좀 아웃이 되는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저희끼리 캐릭터 해석을 해본대요. 리언은 아, 리언. 아 이거 기억나. 저희끼리 뭐지? 나는 이게 잘못 움직여서 죽었을 먼저 죽었을 거 아웃 됐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했고 옆에 그 이제 아웃된 사람 그 맞는 소리 듣고 채령이 놀래서 이제 걸리고 걸릴 거고 리아는 거기에 또 같이 놀래거나 아니면 아 움직여서 움직이면 죽으니까 움직이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들 먼저 일시씩 아웃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단체로 아웃된다는 거죠 뭐. 나는 오징어 게임을 할 것 같아. 할 거 근데 근데 그거 중단도 된다고 알아. 어 맞아 중단돼. 과반수 이상이 중단을 하면 게임이 중단이 돼요. 그럼 저는 중단시킬. 근데 약간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약간 중단을 해도 다시 아 이거 스포인가요? 어 스포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 여기까지. 아 원래 제가 유행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데 이번 거는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워낙 핫한 거다 보니. 넌 두 달만 기다렸다 봐. 두 달? 두 달? 와! 두 달 남았어. 언니 10월 9일이야 오늘. 진짜 어떡해요? 왜 벌써 10월 9일일까? 두 달 뒤면 내 생일이다? 그니까. 저희가 생일 그래, 끝나면 생일 챙길 때. 나 졸업이야. 진짜 유나 생일 오면 진짜 딱 그 진짜 연말이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왜냐면 유나 생일 때마다 항상 그때 가요 시상식. 대대전이랑 시상식이나 어, 이런 거 준비하다가 막 챙겨주고 그랬어가지고 오긴 오는구나. 그때는 이 젖살도 빠지겠지? 유나는 무슨 젖살 없어. 근데 귀엽다. 야 귀엽다. 근데 제가 젖살이 근데 데뷔할 때 젖살이 진짜 없었고 근데 오히려 진짜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유나는 약간 데뷔했을 때가 오히려 제일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느낌. 지금은 느낌이 성숙하고 그때는 정말 얼굴이 보이는 이목구비나 이런 게 성숙했고 근데 난 지금이 훨씬 좋아. 근데 확실히 느낌이 난 더 생긴 것 같아. 너의 그 뭔지 알지? 약간 그 바이브가 생겼어. 유나가 어른이 되려나 봐요. 와 벌써? 나 벌써 23이야? 진짜
많은 걸 진짜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이렇게? 댓글에 유나 너 요즘 이상하게 행동해. 당신은 어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원하는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당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유나는 나이에 비해 진짜 어른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 진짜. 전 가끔씩 와 그냥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할 정도로 되게 주변 사람들을 일단 엄청 잘 챙기고 언니들보다 더 언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멤버들마다 그 어른스러운 모먼트가 따로 있는 것 같기는 해. 유나 영원히 10대로 남아있어줘. 저도 그럼 좋겠네. 여러분 두 달을 즐기세요. 두 달을 즐겨. 아니 근데 막 그래서 요즘 인터뷰하면 유나 막 어른 되는데 기분이 어떻냐 아니면 어른이 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달라 이런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막 인터뷰 진짜, 이런 서면 인터뷰 이런 할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조언을 해줄 만한 게 없어. 진짜로 진짜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트웬이 가사랑 똑같은 것 같아. 책임은 무겁지만 자유는 달고 세상이 내 것 같지. I understand it. 진짜 가사 그랬네. 가사가 진짜 그래요. 가사 대박이다. 저는 그 가사가 되게 아, 이 밝은 노래 속에 되게 뼈 때리는 말이다 진짜 이 생각을 했거든요. 책임은 무겁지만 자유는 달콤해. 전 저희 노래지만 좀 진짜 듣고 와 이거 되게 거기가 킬링 컬처였네. 맞아요. 책임이 주어지는 게 이제 그게 다르지. 나도 어른 된다고 달라질 것 같진 않아. 왜냐면 이미 데뷔한 이상 솔직히 맞아요. 이미 아시죠? 스무새 노래 주구장창 들을 수 있는 나이 예진은. 맞춰봐. 어느 쪽이게? 아 스물셋. 여러분 스물셋이 가장 예쁠 나이래요. 그럼 언니 요즘 물렀잖아. 진짜로? 아니야? 아라카미야? 미찌가 근데 미찌가 이번에 나의 풍머리를 많이 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지.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곰곰 생각해요. 왜 나는 똑같은데 왜 팬분들은 이번 활동이 진짜 이쁘다고 해주시는 걸까? 제가 한번 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풋머리와 묶은 머리의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새삼 느낀 게 나는 머리를 묶어야 좀 얼굴이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풀어도 괜찮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엄청 달라. 묶은 거랑 푸른 거랑. 근데 무대에서는 묶은 게 훨씬 예지 같아. 아 그래? 어. 나는 그리고 묶었을 때 훨씬 노래도 더 그러니까 무대가 더 사는 느낌? 뭔지 알지? 더 뭔지 컨셉이 알아. 있어진 느낌이야. 근데 예지가 한 스푼 더 들어간 느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대할 때 머리 넘기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머리에서 이렇게 머리 넘겨본 적이 많이 없었었거든.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오늘도 이렇게 머리를 풀으니까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근데 나는 항상 그래. 저는 머리 이제 가끔 묶으면 진짜 아파요. 아 맞아. 어. 그리고 마피아 때 언니 많이 묶었었지. 마피아 때 많이 묶었었지. 그때 머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마피아 때 딱 반반이었을 거야. 나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싶었어. 왜냐면 아, 저 머리 가끔 묶어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언니 진짜 대단하다. 제가 머리 묶을 때마다 그 말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아파요 이게. 두피 왜냐면 저희 춤이 과격하다 보니까 진짜 두피 끝까지 이렇게 한 세 번 묶어요. 세 번 묶어야 이게 머리. 근데 진짜 이게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렇게 진짜, 되잖아. 진짜 이렇게 돼요. 어머 나 좀 근데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그래야 안 그거 되니까 조금 더 그럴 때마다 나 진짜 언니 대단하다 생각했어. 아니 근데 요즘에는 저보다 멤버들이 더 많이 묶죠.
리아 언니가 많이 먹었지. 리아 아니 리아도 얼굴형이 예뻐가지고 진짜 예뻐졌어. 두상이 진짜 예뻐가지고 왜 많이 먹는지 알 것 같아. 언니도 언니가 할 말은 아 그래요. 어쨌든 네 훈훈한 덕담 타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나 언니 내가 지켜. 근데 묶은 만큼 또 춤추기가 또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그래? 난 아직 컨트롤을 이번 춤이 약간 out of control 딴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니었으면 머리 정리한 그 약간 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면 좀 틈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걸 아직 못 잡겠더라고. 왜냐면 춤을 계속 춰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이 머리로 약간 신경이 갈 그게 없더라고. 맞아.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앞에 이렇게 눈 가리고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멤버들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머리를 나 잘 넘기고 제스처처럼 아주 그냥 막 이게 fun to love, yeah, fun to love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키가 아주 제 유나도 만만치 않던데 막 키래 장난 아닌데? 아 fun to love, yeah 막 뭐야 그레이 크리스 뭐 이랬는데? 뭘 버려 왔다 버려 아 너무 웃겨. 그 나는 나샤이 때 나샤이 때 쿵 넌 빨리빨리만 하는 날 소라 그거 하는데 머리카락 진짜 아 기억나? 알아 이렇게 됐었어. 미안해 이렇게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 혼자 진짜 약간 근데 되게 얇게 되게 그때 앞머리도 있었잖아. 그럼 뭐지? 그러면 아니 근데 나샤이 맞아 언니. 그니까 나샤인데 이거 근데 너가 이거 나중에 앞머리를 깠나? 어 그랬나? 그랬을 거 그 나샤이 음악 선생님이었어. 제가 그 시절 유나를 찾아보겠습니다. 미빈이었나?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그거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원래 기억력 진짜 안 좋은데 뭔가 넘겼던 거 같아. 아마 끝에 가서 넘겼을걸? 넘겼어. 넘겼을 때도 있었어. 활동하면서 몇 번 넘겼나? 어 넘겼을 때 있었어. 맞아 맞아. 얼마 안 남았다. 안 남았나?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웃겼어.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아 오늘 포인트 많았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소개를 잠깐 그 켜져니 손으로 불 꺼지네 심장 이거 이렇게 했나? 이게 어제. 아. 이게 어제였고 볼코기 엠카 때였고 이번에는 약간 그 무드가 약간 어 쉐리 댄스 약간 오늘 그런 느낌이었어. 아 약간 수트 그, 느낌이었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류진이랑 둘이 하다가 가운데 채룡이가 너무너무 잘 보길 어 너도 합류할래? 해서 이제 같이 셋이 이렇게 했고 이제 제스처도 파트마다 다 멤버들마다 다 맨날 다르게 하잖아요. 그쵸? 거기도 오늘 다르게 했고 아 이거 제가 오늘 생방송이었잖아요. 근데 겨전이 손으로 불 꺼진 내 심장 이거를 리허설 때 아, 이렇게 하자 했어요. 나 카톡 봤어. 근데 이렇게 하자 했어요. 근데 하자 했는데 류진이가 그러니까 무대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하고 전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막 저를 보면 약간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나? 아니야? 못했나? 약간 이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막 춤을 췄다? 몰라 이제는 했고 했는데 생방송 재밌어. 갑자기 넌 날 반쯤 해드는데 완쯤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이랑 반쯤을 제가 약간 이게 그 무식에 어 신유진이 나에게 혼동을 줬어. 그래서 무슨 몰라 이젠 넌 날 완쯤. 근데 이거 가서 완전 포인트 넘었지. 어 완전 여기 완전 포인트예요. 반쯤 미치게 만들었고 그 다음이 완전 미치게 만들어. 맞아요. 그치? 그게 킬포입니다. 근데 팬분들께서 제가 무슨 글을 봤는데 네. 반쯤 반쯤 화난 야 그러니까 반쯤 화난 데랑 완전 화난 데를 언급하더라고. 화난 데? 어 그 반쯤 아 반쯤 그러니까 그 아 그 부분 너무 좋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 부분 너무 좋더라 반쯤 빡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닌데 나 화 안 났는데 이러면서 안 났는데. 근데 언니 표정이 되게 그래 보이긴 해. 그리고 그 노래가 약간 좀 환하게 들리잖아요. 그치? 그래 디렉을 그렇게 했고 곡 자체 분위기 원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그래서 댓글에 그렇게 써주셔서 너무 웃겼어요. 대체 네가 뭔데? 아 맞아. 좀 환한 따지고 하는 느낌 맞죠?
맞아.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아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재밌어 팬분. 채령이가 인이어 그래서 아까 제가 내려서 얘기했거든요. 그거 완쯤이라고 해버렸다고 하니까 채령이 그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래 내가 뭔가 완쯤이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가사가 맞았나 이러면서 자기도 그러고 춤췄다고. 그래서 모니터를 해봤는데 제기에는 약간 들리긴 했는데 아마트면 완반쯤이 될 거예요. 완반쯤. 완반쯤. 우리 저희 지금 연습하러 회사가 있어요. 맞아요. 또 지금 3주차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맞아요. 또 연습도 해야 되니까. 아 뭐래 정말. 가까이 와야 돼. 잊지 않겠어. 깜짝이야. 아니 아랑이니까. 왔어? 어 왔어. 아까부터 왔어. 어 윙크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너 윙크 진짜 잘하더라. 나 왼쪽이 되게 잘 갑니다. 아니 어떻게 눈이 한쪽 이렇게 떠 있는데 이쪽만 살무시가 않아? 내가 그때 느꼈어. 오른쪽은 못하는데. 언제였지? 왼쪽 잘해. 그 한 명씩 클로즈업이 잡혔을 때가 있었어. 아! 시상식! 퍼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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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눈! 맞아요. 눈으로 인사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윙크하려고 했거든요? 네. 마스크 이렇게 쓰고 윙크하려는데 무슨 이렇게 하더라고? 되게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어, 아 그래? 나 보면서 쟤 뭐하는 거야? 쟤 뭐하는 거야? 이랬는데 채룡이랑 유나가 무슨 윙크를 눈 이쪽에 하나도 움직임 없이 여기만 딱 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윙크가 되지? 이러면서. 나는 채령 언니가 윙크를 하는 거 보고 따라했어. 어, 아니 근데 엄청 그 제 앞에 채령 언니 있는데 채령 언니가 윙크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윙크했네? 저 바로 저 하길래 그냥 아 윙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앞눈 근육이 이쪽으로 약간 이렇게 되잖아. 아니요. 오른쪽은 약간 그렇게 되거든. 오른쪽은 약간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쓰여 이렇게. 근데 왼쪽은 그냥 감겨. 우와 우와. 난 왼쪽이 진짜 안 돼. 오른쪽은 그래도 봐봐 이런 느낌인데 왼쪽 오른쪽은 아 여기요 이렇게 약간 나는 거구나. 나는 이랬으면 입 없이 입 가만히 못해? 근데 아 입 가만히 제가 어, 네, 눈만 해볼게요. 해봐. 아 약간 아 앞면이 써지는구나. 어 반대쪽이 안 보여. 이게 눈쪽을 아 눈만 감잖아. 반대쪽이 약간만 보여. 제가 제 윙크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빨리 해야 돼. 왠지 그렇게 하더라. 어 빨리 해야 돼. 저희 윙크 꿀팁입니다. 나 요즘 눈 커서 좋은 점 알았어. 뭔데? 렌즈 진짜 잘 껴줘. 그치. 아이 그치. 그리고 손톱 진짜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빼도 빠져. 난 이렇게 해서 안 빠지던데? 난 요즘 그게 되게 저도 요즘 새로워요. 손톱이 기니까 렌즈 낄 때. 전 자꾸 눈에 꼬집어서 너무 아프던데. 꼬집으면 안 돼. 상해. 꼬집으면 안 되는데 이제 꼬집힘 당하는 거 얘도 익숙해졌나 봐. So sad. 벌써 33분. 캡처 타임. 어, 캡처 타임 뭐 할까? 캡처 타임 뭐 할래? 우리 오랜만에 맘막지잖아. 그래. 일단은 우리 제목 뿌이였으니까 뿌이. 기억해 뿌이 한번. 좋았어. 그 다음은 맘막지처럼. 유나는 고양이니까 고양이. 고양이. 유나는 고양이니까 고양이. 고양이 할까? 그래. 고양이. 또. 맘막지처럼 하자. 맘막지처럼? 오케이. 내가 머리 아래 할게. 언니가 머리 위에. 내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안녕. 네. 연습.
아니 왜 자꾸 너랑 나랑 제가 토끼지? 봤는데 제가 봤는데 정수리 냄새를 자꾸 맡게 되더라고. 아. 막 서로 아니 서로 배트 무슨 배트라냐고. 아니 근데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제 멤버 앞에 그 멤버 정수리가 제 코앞에 있으면 맡게 돼요. 맡게 돼요. 이게 유나 근데 유나랑 그런 게 좀 접점이 많았을 뿐이지 그냥 모든 멤버들이 정수리 코앞에 있으면 정수리 냄새 되게 많이 맡는데. 여러분 이게 팀입니다. 저희 팀원들 정수리 냄새까지 맡고 감안해 줄 수 있는 거는 이건 엄청난 팀워크라고 볼 수 있죠. 한 명 기절할 때까지. 아 기절할 때까지. 아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맞아요. 얼마나 깨끗한데. 맞아요. 청결. 청결. 완전 청결. 이거는 그 오늘 하루 노력한 고생한 나의 그런 그 하루의 흔적을 나타내는 여기까지. 향긋하다고요. 그렇다고요. 다들 이제 저녁 먹을 땐가? 저녁 막 늦진 않았죠. 지금 딱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딱 맛있게 밥 먹고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1위 후보 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 내일도 멋지게 무대 할 거니까 내일도 기대 많이 해줘요. 믿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붓기가 많이 빠졌네. 맞지? 나 어제 진짜 많이 벗었다. 예뻐. 제가 어제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우리 믿지가 우리 노래 너무 좋아해줘서 되게 기쁘고 힘이 진짜 많이 나. 나도 어제 진짜 진짜 어제 1회 솔직히 1회 후보 올랐을 때 약간 뮤직뱅크 내가 솔직히 아 오늘 약간 승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솔직히 엄청 여기까지 할게요. 왜? 나 더 듣고 싶어. 그냥 신났었어. 아, 그래? 근데 너무 고마웠어. 아, 너무 기뻤어. 저는 뭔가 사실 그냥 1위 후보 이런 것도 너무 고마웠는데 그 전날에 그 이제 다른 그 톡으로 우리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미찌가. 나는 진짜 맞아 나도 저는 봤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 미찌가 왜 미안해야 되는지 난 진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시냐 그건 알지. 왜냐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뭔가 있지 얼마 다 해주고 싶겠어 우리한테. 맞아.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데 너무 제가 맞아. 더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더 미안해지지. 더 미안해지고 저희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활동도 진짜 저희 노래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남은 활동도 진짜 좋은 모습 오셔! 많이 오실 테니까 오셔! 하고 싶으니까 아 미치 때린 거 아니에요? 할 테니까 해도 되다 할 테니까 뭐라고 할 테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고요? 함께 하자고요. 같이 하자고요. 함께 하자고 자 됐어. 고마워요. 밥 맛있게 먹고 내일도 봐요. 내일도 봐요. 내일 나 MC 한다. 우리 유나 MC 진짜 MC 잘해요. 그래? 응 진짜 나는 아니 언니들 저희끼리 얘기한 거 유나 MC 놀렸잖아. 그러니까 뭐,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 유나입니다. 그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 유나. 이거 등장도 약간 머리카락부터 순서대로 너 먼저 가 하고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그러니까 안 긴장되니까 어쨌든 처음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언니들이 아니 근데 그래 제가 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 보여서 긴장된 그거는 하나도 안 보였어. 그래서 오히려 되게 뭐야 쟤 그런 차이 다행이다. 근데 어쨌든 너무 잘하는데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너의 그 차분한 그게 약간 그 긴장돼 보이진 않았다는 거지. 어쨌든 저희 MC 유나 유나가요 뭐 좀 이러는 것 같은데 유나가요 오늘 유나가요 유나가요 네 유나가요 내일도 잘 챙겨봐 주시고 고마워요 내일 봐. 아 배고파. 내일 봐요. 짠!